아니에요. 아 진짜 어떡해. 아부시오 그랬다.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 나는 오늘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옥수동 인형뽑아기 번역수다. 오늘은 내 측근들이 도전장을 보냈다고 하던데 어서 나와 보거라. 어디 있는 게냐? 어디 있는 게? 아유, 전하. 길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소개를 한번 해보거라. 네, 세븐. 세븐티. 안녕하세요, 세븐티입니다. 오늘 다 참석을 한 게냐? 그렇소이다. 예, 그렇소이다. 한 말도 하고 뭐 아주 멋대로구만. 자, 그나저나 이번에는 비밀엽서가 대여보 앞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말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꽁꽁 싸매고 있던 세븐틴의 비밀 이야기. 호시. 호시 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한 것 같소.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소. 예전에 속옷 자주 입었는데. 아니 예전에 속옷 자주 입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누구나 속옷을 자주 입죠 막. 그러니까 자기의 속옷을 입었다는 얘긴가. 예전에 속옷 자주 입었는데 요즘은 잘 안 입더라. 뭐야? 말이야. 뭐야 이거? 확인해 보시오. 상대 확인해 보시오. 잠시만요. 뭐야? 지금 더 웃긴 건 예전에 속옷 자주 입었는데 요즘은 잘 안 입더라. 요즘은 잘 안 입더라. 누가 쓴 것이요 도대체? 제가 쓴 것이요. 설명하시오. 호시 형이 제 속옷을 예전에 자기 자주 속옷을 입어서. 아~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아~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예전에 속옷을 자주 입었는데 요즘은 잘 안 입어서 좋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제 거와 아마 도경 군의 속옷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전혀 비슷하지 않소. 그런 핑계를 듣고 싶지 않소. 그리고 도경 군이 멤버 모두를 위해 선마디를 했어. 아~ 요즘은 에스쿱스가 속옷을 잘 훔쳐 입더라. 에스쿱스가 제 속옷 입는 거 봤어. 아니 그 컴퓨터를 컴퓨터를 하고 있어. 손에 거리. 맞어. 내 건 그냥 줬어. 속옷 도둑이. 범인이 밝혀졌다. 이놈을 도둑쳐라.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약속하시오. 네, 약속하시오. 모니 팬티만 있겠다고 약속하시오. 모니 팬티만. 모니 팬티만 있자. 자, 앞으로. 정한아, 네 로션 너무 좋더라. 예아. 어, 자주. 어? 예. 왜 남의 화장품을 그렇게 탐내시오? 좀 사거라. 하시오. 옆에 이렇게 로션이 있길래 어 뭐야 누구 거지라고 짝짝 썼는데 수분이 촉촉하더라고. 아, 속옷 도둑과 상품 도둑을 알게 되었어. 이건 되게 짧고 웃기요. 지금아 차에서 너무 시끄러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얘기가 아니라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아, 노래를? 네. 음악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옆이 BAP의 대현이 형이 있었어. 근데 도겸이 형이 이번 노래 파트 라이브 때문에 계속 노래를 불렀어. 계속? 불러 한번 불러보시오. 지금 울면 이거를 30번을 아침 6시 50분에. 그래서 대현이 형이 연락이 왔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옆방에서까지? 네. 옆방에서까지? 네. 지금 울면 뭐 뭔데 그만 울어!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왔어. 너무 미안했어. 너무 죄송했어. 진짜 너무 미안했어. 노래 나오자마자 따라 불러요. 얼굴 최근에 어떤 노래에 꽂히셨어? 반드시 웃는다. 한번 불러보시오. 웃는다. 문제는 그겁니다. 차에는 음악이 틀려져 있는데 혼자 다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다른 세상에. 사랑해. 혼자 완전 다른 세상에. 이 정도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사과하시오! 죄송합니다. 기왕 팬티 뺏긴 김에 이어폰을 뺏으시오! 이어폰을 뺏으시오! 알겠소! 그건 버릇이오, 버릇. 다른 멤버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오. 난 깜짝 놀랐어. 가로, 세로가 분명히 다르게 쓰여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똑같이 적혀져 있어. 솔직히 하나만 읽으면 돼요. 쿱스에게. 와, 쿱스. 아니 여기도 있어.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쿱스에게 안무 틀리고 자주 웃는데 웃지 마 키키. 마지막은 에스쿱스 형 안무 좀 그만 틀려요. 어떻게 된 것이오? 전말을 말해보시게나. 화장품은 여기저기 다 쓰고 팬티 훔쳐. 어떻게 된 것이오? 안무 다 틀리고. 이것이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나이스라는 곡에 안무 까먹었어. 장난하오. 지금 또 까먹으면 어떡하오. 지금 또 까먹으면 어떡하오. 오늘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거를 까먹은 거. 그날 까먹은 거야. 보일 듯날 듯한 네 만물. 아 거기서 종이 접기를 갑자기 하나 막으셨어. 그렇게 많이 틀리오? 그렇게 썩 많이 틀리진 않소. 아니 어제 음악 방송에서도 틀렸다고 지금 제보가 들렸어. 어제 음악 방송. 아 우리가 한번 시범 보여주겠어. 네. 예를 들어서 딴딴딴딴딴딴 이 타이밍에 다운을 해야 되는데 세븐에 딴딴딴. 이게 에스쿱스가 이랬어. 유재석이랑 계속 났어. 틀린 걸 안 와본지 여기서 계속 웃고 있었어. 누구 화장품 쓸지 생각하고 안 해. 오늘은 누구 걸 쓰지? 자 그럼 대기실력 오락실 본격 맞짱들 준비가 되었는가? Are you ready? Yeah! 자 오늘 대결은 모든 멤버들이 했다가 나를 셀 것 같소. 몸풀기 게임을 통해서 나와 대결할 상대를 뽑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몸풀기 게임은 미니 뽑기. 가장 먼저 내가 도전하겠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도전! 오, 이거 헷갈려. 어, 됐다. 안 된 것 같은데. 자, 꽝 됐다. 아, 계속 두 개 집으려고. 아, 욕심이죠. 욕심이 화려. 된 것 같소. 제발, 잡으시오. 그랬다. 잡았다. 어, 레프트 뭐야? 레프트. 백. 그래. 내려. 아! 일단 하나 지금 현재 1등이요. 현재 1등이요. 전원우. 사과맛 뽑아주시오. 잡자. 오.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떨어진다. 떨어져라. 아 끝났어요. 잡았어. 도전. 아 지금 맞죠. 시작과 동시에. 역시 연구 노력은 배반하지 않아요. 잘해보았어 지금 하나. 오, 이겼어. 오! 건졌어. 와, 뉴욕 출신. 다섯살까지. 바로. 잠깐만. 저 보라색. 머리. 계속. 아. 두 개. 여태 1위요. 도전. 아, 가자. 언니 지켜보겠소. 이게 재밌어. 안 돼. 어 커피 건졌어. 커피. 이거 진짜 먹고 싶었던 맛인데. 아 좀. 와. 좀 딸기. 와. 공부를 잘해. 그러고. 계속. 계속 잡아 끌어. 머리처럼 잡으라고. 됐다. 어? 그래도 하나를 뽑았어. 아주 열의가 대단하오. 두 명씩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됐어요. 10초 지났고요, 벌써. 귀여워. 처음 못한다. 지금, 지금 벌써 세 개. 정한이 형 아직 하나밖에 못 봤죠.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역시. 지금 저 손가락 모양 보세요. 엄청 집중한 거예요. 아, 샤샵. 아, 60초가 아, 지났습니다. 우와, 뭐야, 얘 1등 안 했어? 현재 우지군입니다. 다섯 개를 뽑았기 때문에 다섯 개 이상을 해야 돼요. 시작! 다섯 개 이상을 뽑아요. 안 열어줘. 오, 안 열어. 아! 짜증나, 이거. 아, 못했어. 이거는 그래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그런 거 많은데? 없었어. 무슨 소리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치고 있어. 살살 빼야 돼.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뭔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 끝! 이게 우지근이 다섯 개를 뽑았죠. 인형 뽑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몸풀기 게임은 대여보 눈물 수집! 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마음껏 쏟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어, 감성 있어, 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바로 이렇게 와사비. 전통적인 방법으로. 뒤에 입구는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를 한 거라고 하고요. 지금 감성적인 방법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었잖아. 데뷔 힘들었잖아. 자. 어, 옆에서 뭐. 연습생 생각해, 연습생 때. 속 상하오. 생 와사비를. 내가 올 것 같아. 속이 상하오. 너무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눈물이 나오고 있어. 이거 안 들어가요. 너는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 맛있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드릴까요? 빙그레스 앞에 나. 10, 9, 8, 6, 5, 4, 보죠 왜안 들어가? 대성 성공. 와 진짜. 와. 와. 보시오. 와. 형이 정말 눈물에 잘 흘리고. 와. 팬티 훔쳐 입고 사기까지 치다니. 와. 맑은 눈물인데. 혹시 근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소중한 눈물이니까 제가 오래 간직하시라고 선물 드리고 싶어요. 민규군의 승리입니다! 와! 어, 귀엽지 않게 효과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가렸지만 웬 하나 너 줄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쎄쎄쎄 나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다 사랑해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지금부터 가다까지 가볼게 번역 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민규군이 할 말이 있다고요 상품은 뭔가요? 1위의 영광 내가 왕이다 게다가 귀여워 그치? 헤어스타일이 멋있더라고요 아까 헤어 했어 어 이거 디자이너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고! 렛츠 고! 고! 도가스? 아 도가스? 도가스? 어 도가스 아 도가스요? 고민 중이에요 팬텀이 오! 될 것 같아요 어, 됐다. 됐어. 오! 아, 첫 번부터 됐네. 아! 그 이름 번역수. 아, 이게. 어, 처음에 할 거 그냥. 처음이. 아, 또 팬텀? 아, 똑같은 거야. 아, 형. 아, 얘네가 뽑기가 좋아.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오, 오 마이 갓. 우와. 아! 라이츠의 꼬리치기 기술이 있었죠. 이 꼬리를 저 이것이? 이놈! 눈물이 다 되지 마라.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 걸려, 귀 걸려. 그렇지?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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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와. 팬텀. 시연지가 있는데. 두 손 안 쓰고 울고 싶지 않아? 춤추기. 춤 됩니다.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진짜. 아.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아유, 발이 어렵네요. 뭐 할 게 없다면서 그렇게 할 게 많아. 심했네요. 사손이에요, 이제. 어! 다시 일어나야 되나요? 다시 없다고. 지금. 일어나요. 이게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중계를 지었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거의 몸이라! 5개! 양보해라! 아 쉽지 않을 터인데... 동수 형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 이제 다 잘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올라가는 저희도 작전이에요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 안 돼 힘을 많이 아꼈을 텐데 안 됐다 안 됐다 오! 아! 아! 작아요 파이팅이 부담스러워 얘를 포기할게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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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가네요 큰 거 갑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다 어차피 잃을 게 없어 이제 오 야옹아! 오! 머리가! 영화! 와! 아, 무거워! 영이 어저께 밥을 먹고 잤나 봐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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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예민해졌어요, 지금 쿠스 씨. 민감해집니다. 1년 뽑기 전설! 다
자존심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있잖아요. 순간입니다. 자, 하나, 아 마지막 스냅 쓰고 있어요. 잡혔어요. 이거는 영어 확실히 잡혔어요. 잡혔어요. 하나 뽑았습니다. 붐붐 노래에 울고 싶지 않아 추기. 아 이거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제가 언니. 오. 이게 되는구나. 따다다. 뭘 해볼까? 아, 시작하나요? 아,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작가예요. 인형 토끼입니다. 어, 약간 특이한데? 어, 약간 건드리면서? 우와! 우와! 1등 가자, 천재 작곡가! 저 우지가 여기서 처음 봐요. 네. 처음 봅니다. 아, 우지가 여기서 빨리 들어가요. 네, 우지 2부에 갑니다. 아, 2부 했다. 2부 됐어! 정답! 얘 안 해야 될 것 같아. 뭐? 희지야 저 라이트 안 잡히냐? 해볼게요. 저 엉덩이 때문에 아, 라이트 안 될 것 같은데. 꼬만 키기 전에 약간 민망한데. 약간 민망한데. 네. 약간 민망하면 무릎 쓰고 우지근이 부끄러우면 누구의 몫인가? 우와! 아~ 꺼내주시죠. 혁수 인형뽑방에게 치명적인 애교 5종 세트. 아~ 하나 둘 셋. 흥! 자세만 본인이 잡고 나머지는 다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열정이 넘치는. 야옹이다옹. 아, 쓸데없죠. 아, 야옹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야옹이 잘 물었어. 우와, 아, 아, 이거 잡힌다, 이거 잡힌다. 우와, 좋아요. 됐다. 됐다. 갑니까, 갑니까? 잡았다. 갑니다. 잡았다, 야옹. 네! 아, 야옹이 누가 보자마. 아우, 야옹이가 표정이 메람. 야옹이 또 하라고? 다 의견을 수렴해주네요. 해 봐라, 해. 오오오 야. 얘? 회색깔 회색깔. 생각한 어? 얘 뭐 파일이야? 차라리 다른 멤버에게 양도하는 게 어때요? 우리 꺼진 TV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아, 아. 와, 그럼 방송에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오, 저 잡힌 거야? 와서 쳐가 쳐가. 아! 저가 노린 건데 잡힌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총. 아, 오케이 좋아. 저거 딱 가운데에서 아, 넘기는 거. 아, 반대로 넘어왔는데요. 이상해 씨 왜 이렇게 못 챙겼어요? 어 잡았다. 어느 순간 힘이 빨려 있지 않아? 어 아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다. 한 번 더 해야지 안 돼. 우리 이미 1위 날리는 거야. 1위는 끝. 지금 누구랑해? 예쁜 거 뽑자. 해볼까 할까? 어 코딱지 뽑자. 코딱지 해볼까요? 콩자반.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한 번 실패하니까 확 의기소침해졌어요. 됐다. 어 올라 넘어. 아 마지막 한번 누가 도전해봐요. 저 코딱지 도전해봐요. 연습 한번 잘. 진호? 승관이가 어, 승관이가 승관이 한 번. 진짜 콩자반 너무 거슬렸죠. 승관 뒤로. 살짝 옆으로. 어? 와. 어 아. 다른 거 뽑겠어. 전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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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술 하면서 인형 뽑기 처음 보는 거 봐봐요. 인형이랑 벨리 댄스 추기. 귀엽다. 아, 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무대의 손동작.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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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기, 어디 털기, 어디 털기 하죠. 뭐 하세요? 아, 이거 어렵네. 아, 우지근이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지근입니다. 아, 좋겠다. 정한이 집에 있겠지? 이 기분을 그러면 아까 애교처럼 표현을 좀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아이돌들의 승부욕을 깨우는 본격 오락 배틀 프로그램 대기 실력 오락실 VS!